중조실료 27관 중종 12년 1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개복을 듣다. 중조실료 27관 중종 12년 1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얘기를 쟁강하였는데 검토관 조강조강 백성은 임금으로 마음을 삼고 임금은 백성으로 몸을 삼는다는 말에 따라 알아기를 임금과 백성은 본래 일, 일체로서 마음과 몸은 어느 하나도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임금은 마땅히 백성을 어린애처럼 보호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고 그들의 몸을 자신의 몸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러기를. 임금과 신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니. 마땅히 교화로 인도하여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화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후세에는 교화시키지 않고 먼저 형벌과 법을 쓰니, 자못 선도하여 따르게 하는 본의가 없다 하매. 작년 공설이니, 아래 그랩 민심이 좋지 못하이 요사이 더 혹심하여 종이 주인을 죽이고 아내같이 아베를 죽이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옛사람은 비록 수령의 지에 있더라. 오히려 악을 방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더구나 위에. 음, 써, 어찌 마음 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공서인과 정은 황사오가 전에 일을 긁는 문화였으나 유화하지 않았다. 중정시로 27관 중정 12년 1월 2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간효은 등이 상소하였는데그 대략에 하늘과 사람의 사이는 말하기 쉽지 않으나 감응 되는 이치는 미묘한 것이니 휴구가 생김을 비로 적실하게 제작할 수는 없으나 또한 반드시 불러들인 까닭이 있는 법입니다. 지난번 원묘의 변괴는 차마 말하지 못할 일로 화가 이보다 더할수 없으니 하늘의 뜻의 소재를 모를 일입니다. 저녁에서 전후로 몸소 제사하는 날 저녁에도 유성과 지진이 있었고 깊은 겨울인데도 우레가 쳐서 하늘이 변괴 내리기를 반드시 이두 날에 하였습니다. 이에 사람은 공한 마리가 오는 이변 때문에 오히려 제사를 잘못 지냈서인가 하여 위에서는 반드시 조심하여 두려워하였고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 일을 바로잡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문소전은 원래 예에도 오다다다하지 못하고 어리로도 예늘이 아닙니다문소전의 재산은 본인은 비록 풍성하게 하려는데 비할 것은 아니나 본독스럽기는 오히려 그보다 심한 점이 있습니다.얘기에 제 2편에 재산은 자주 지내지 않는 것이니 잦으면 번독되고 번독되면 공격스럽지 못한 것이다 하였습니다.효자는 제 조상에게 진실로 그 정의를 다 해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극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의 이처럼 번독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법이니 반드시 예의에 맞고 의리에 합당하게 한 다음에야 자신의 도리도 다 하게 되고 신도 험양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종묘 외에 따로 문수, 연원 두 전을 세우고 평시에 하루 세번 상식 올리는 예에 따라 진실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올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비록 선왕들께서 조상 받들기를 효성으로 하고 돌아간 분 섬기기를 생존한 분과 같이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부터 종묘에는 소략하고 두우전에만 번독스러운 폐달음이 있었습니다. 마당의중이여일 정묘에는 소울하고 원묘에만 번독스러워 하루에 세번 상식을 올릴 뿐만 아니라 별도로 올리는 일이 또한 자자 겨우 차렸다가 도로 거두고 거두자마다 다시 차리며 환시와 제관들이늘 전안을 잡답하면서 내없이 여닫고 절차 없이 드나더니 청결하고 정숙하게 신과 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등은 모두 학식이 야다 원묘의 제도에 대해 비록 지금은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는 없으나 인정과 예절에 따라 찾는다면 어찌 절충될 만한 의논이 없겠습니까? 참가바르근대 전하께서는 시급히 조정과 의논하여 번독스러운 점을 제감하고 성경을 다하지. 다기를 함쓴다면 천재도 그치고 제사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대제재변은 어느 일이 어느 재앙을 불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심과 천심은 같은 예치인 것이다. 문소전의 전후로 내가 제사하는 날 모두 재변이 있은 것이나 신의를 분실했던 것은 내가 부득하여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큰 변계를 가져온 것이다. 실로 내가 저지른 것이지 다른 까닭이 아니다. 마땅히 공고하고 수성하여 하늘의 구지라며 응하겠다. 종묘와 원묘의 재산은 이런 한결같 성경으로 해야 할 일이지, 원묘를 제감하는 이런 감이 의논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증조시은2 7권 중종 12년 1월 20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생은 정경은 효행이 특이하다 하니 참직을 제수하도록 하라. 정경이 어릴 때 아, 아버지가 죽었는데 복을 입지 못하였다가 어머니가 죽으면 3년상을 마치고 또 아버지를 위하여 3년 동안 심상을 입었다. 좌의정 김응기가 참가하였으므로 이 전교가 있었다. 참직은 참상직 곧 육품 이상 당하관을 말한다. 참상과 차 하는 직분과 대우가 달라 참상은 실무의 책임자가 될수 있고 조회에도 참여한다. 중정시로 27권 중정 12년 1월 20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전가했다. 전 광주 목사 김세필, 전 전주부의원 최중홍, 나주 목사 권희명, 은피 혈령 최자숙은 모두 배설사 1를 창렴 근실하게 하였고 아울러 시료가 있었으니 김세필 최중홍 권희명은 각각 한작업씩 가져오고 최자숙은 벼슬을 올려주라. 전조실로 27관 중정 12년 1월 20일 병신 여섯 반적에서 한영현을 형조 참판으로 유보를 사음부 집비로 이자를 홍문간 전환으로 최명창을 은교로 김정을 부은교 및예문간 은교로 유돈을 부교리로 장옥을 사관은 정원으로 허허블스 찬으로 정응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이0일 병신 7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1월 아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이0일 병신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근사록을 증강하였는데 성인의 도가 귀에 있고 마음에 남아 쌓이면 덕행이 되고 실행하면 사업이 되는 것인데 저 문사만 다룰 뿐인 사람들은 비루하다 한 대목에 이르러 정경 안 쳤으니 아래기라. 이는 후학들을 위해 말한 것이니 한시대의 문사들이 모두 이를 승상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모두 덕행해 돈독하고 문예는 뒤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러기를 글짓는 것을 비록 패할 수는 없으나 만일 먼저 근본인 바탕을 밝히지 않고 한갓 말단인 문이에만 일삼으면 안 되는 것이니 마땅히 경학을 힘써야 한다 하였다. 시간관 이 언호가 아래기라. 국가에서 당초 친영하는 예절을 갑자기 시행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여 먼저 조사들로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점차 고쳐져서 지금 시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도리어 이 예문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지목하여 비웃습니다. 이대로 거시지 않고 오래간다면 교화가 크게 행해질 것이니, 무릇 일이 모두 위사람들의 지도 여하에 달렸습니다. 임금이 이러기를. 물은 이런마당에 의뢰해 기다려야 하는 것이나 다만 먼저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기만을 바라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증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21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헌납 문관 지평 이수동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21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들었다전교하기라 근래 글짓기를 승상하여 도로 이것으로만 상을 주고 실다운 학문은 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에는 때로 정강을 하고 싶으니 홍문관 관원이 들어와 강할 속에 좌우로 대신들이 늘어앉아 질문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학술을 이로 말미암 알게 될 것이니 혹 능통한 사람이 있으면 이로써 논상함이 어떨까. 글짓기도 상을 주는데 한매 이 경술이겠는가 이 일로 삼경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21일 정료 4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2년 1월 21일 정료 4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21일 정류 5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1월 날이었으나 유노하지 않다. 중종 칠록이십칠건 중종 십이 년 일월 이십 일 정류 여서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 칠록이십칠건 중종 십이 년 일월 이십 일 모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정추량 정충량 정은 황사우가 전에 일어 논가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27권 중종 12년 1월 2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27권 중종 12년 1월 2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27권 중종 12년 1월 21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권민수의 졸기 사신은 논한다 권민수는 젊었을 때 벗을 만나 명성이 있었다. 그러나 드러는 그의 마음속에 언려하여 헤아릴 수 없음을 의하하게 생각했었는데 헌장이 되자 이행과 뜻이 맞아 박상 김정의 봉사를 건너리고 그러다고 논하여 찬출되게 함으로써 전자의 의아가 과연 맞아 들어갔다. 그의 아우 권달수는 강의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폐조때 바른말을 많이 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당하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고 있다. 그의 아내 정씨도 행실이 어지러웠는데 남편의 불행을 두고 굶다 죽었다. 또 논한다. 군민수는 젊어서부터 글을 읽어 글짓기를 잘함으로써 명사에 무리가 되어 잘못 임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거칠고 용렬하여 분발할 기계가 없으므로 근세의 명료 김일손이 항시 희롱하기라. 그대는 인품이나 재질이 모두 자상이다 하였으니 이게 그의 범상함을 말한 것이다. 다만 벗들과 널리 좋게 지내고 인물들을 찾아 접하되 좋고 나쁜 사람 없이 한결같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또한 나타나 과오나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성과 지위가 매우 현달하여 기세가 혁연했다. 그러나 사람됨이 공평하지 못할 매양 임금 앞에서 후진이 선진을 경시하고 화관의 상관을 멸시한다고 논하였고 이로써 책제를 내어 배단을 묻게까지 함으로써 온 세상의 의구심이일기여언년 중에 설량한 사료를 배격 억가파는 뜻이 있었으며 남의 정론이나 격언을 듣게 되면 반드시 미와이는 화의시다 하였다. 그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기에 명성은 사람을 속일만 하고 권세는 사람을 움직일만 하여 바로 한 세상의 향원이니 그가 일찍 죽으면 실로 썰량한 사료들의 다행이다 하였다. 한 마을에 살며 같이 지내는 정희량 같은 사람인 항시 그의 아들 권달수와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 사람은 그다지 허여하지 않았고 그가 깊이 사귄 사람은 이행의 무리였다. 우일의곰 민수를 논평하는 사람들이 기우가 침중하고 확과여 일찍이 좋고 나쁨이나. 기뻐함과 노함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음을 아무도 그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충청도 관찰사 권민수가 졸하였다는 이 기사는 중종 11년, 12월, 19일 조에 나오고 이때문에 중복으로 나온다. 다만 충청도 관찰사 권민수 졸이란 열자는 똑같으나 전단한 기사가 두어줄에 불과한데 이때문에 사신의 논평이 12여 줄이나 된다. 조선사에서도 이 날짜로 처리하고 전날짜 기사가 있음을 부기하였다. 중조시로 27관 중종 12년 1월 22일 무술 5반작에서 영의장 장관 별조하의장 김은기 우의정 신용계가 있는 들이기라 홍문관 관원은 정경 문신의 예가 아닙니다. 불시에 강받으면 매우 좋으나 다만 한 관원만 들어와 강한다면 미처 가초 대답하지 못하더라 하니 이 사문을 입참하게 한다면 상의하여 토론하게 되겠지만 만일 정경 문신 시강하듯이 하면 안될 것입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증조시력 27관 중종 12년 1월 20일 목술 6번 세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렸다. 헌부가 아래기를. 최중홍 등을 어찌 모두 상가할 수 있습니까? 각도의 개본이 다 오기를 기다렸다가 차례로 논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산군수 정응리는 갑자기 사범으로승진되었으니 개정하길 바라며 권희명은 부임한 지오래지 않았는데 어찌 실효가 있었겠습니까? 승질이 되면 미편하니 아울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였으나 모두 유노하지 않았다. 중정실로 27관 중동 12년 1월 20일 모수로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 7권 중종 12년 1월 23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유보 헌납 문관이 전화 일을 옮겨야 했으나 연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 7권 중종 12년 1월 23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출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 7권 중종 12년 1월 23일 기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검토관 조광조가 아래 기를 군자와 소위는 가리기 어려운 것이니. 대간이 농기하는 바와 재상이 진계하는 것에 따라 거의 그 사람의 현명여부는 알게 되었지만 또한 능히 가려내지는 못합니다. 예적에는 임금이 군신 접하기를 자제가 부영 뵙듯하게 하여 생각하는 바를 모두 도설하게 되기 때문에 임금이 그 행사를 보고 그 말을 들으면 그 심정을 과뜻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접견하는 시기가 있고 이에 예 모두 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비록 현명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입시할 때는 억지로 착한 말을 하고 원사를 꾸며서 르게 되는데 그의 심정과 뜻을 살피수 없으므로 우세는 사람을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우니 임금된 분은 마당이 한층 더 체념하셔야 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러기래 옳은 말이다. 우세는 임금이 신호를 접견하는데 시기가 있어서 법처럼 항시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신호의 현명력으로 알지 못하게 된다 하며 조광조가 아르게래 임금이 신화를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대간을 두는 것입니다. 대간이 겉은 정직한 듯함면서도 속마음이 협착하면 그 폐해가 장차 많을 것이니, 이제는 마땅히 공평 정직한 사람으로 대간을 삼아 이목같이 여기며 믿고 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매우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좋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권세를 잡아서는 안 되니, 비록 통쾌하게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마땅히 그 녹이나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자들이 점차 뜻을 얻게 되고 소인도 장차 소인들도 또한 장차 군자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3대 이후는 공평한 사람이 적습니다만 만일 공평하게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 공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학술이 있다 해도 그의 마음이 공평 정대한 사람이 되게 적은데 아무며 학술도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위에서 반드시 조감을 분명하게 하시어 대관들 사람을 가리신다면 조정이 엄숙해져 나라가 다 스스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고 참참간 신상이 아래기를. 대관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어서 그야말로 옳고 그름을 공론대로 아래여야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안당이 간산소인이라고 하였으니. 안당을 간사한 소인이라고 했으니 옳고 그름이 전도됨이 이러했습니다. 이래서 대간도 들어 치우치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니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laughs> 소위는 반드시 세태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한 세상에도 있는 법이니 과연 대간을 가려서 임명한 연유에야 인물의 현명과 간사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며 조강조가 아르기를 임금이 하시는 한마디 말씀은 큰 법인데 오늘 성상께서 하교가 이러하시니 입시하던 신하들이 밖에 나가 전파하여 사람들 서로들 말하게 하면 아랫사람이 스스로 자중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의 한마디 말씀은 관계되는 바가 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또 아르기를 존자소인은 엄량과 주의하로 서로 없을 수 없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비로소 순량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밝은 시대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할수할수 없지만 밝은 시대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있고 보면 엄이 없는 있는 법으로 만일 상상해서 말년에 초지가 계속되지 못하면 태만 소홀해지는 생각에 일게 되신다면 여러 어진 신하들의 우러러 믿는 뜻이 끊어질 것이오니 모름지기 더욱더 생각하시오 군자의 도우가 신장되게 하시면 소인들이 반드시 서로 가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군자 소인 대관 중조시로 2 7권중경 12년 1월 23일 기에네 번째 계사 대관이 전에 일월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2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개복을 듣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2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유운 지평, 채침이 전의 일을 넘기하고 또 권희명의 일을 아래니 권희명의 일은 아렌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았다. 시독관유 돈이 아래기라. 하교 남춘은 국민이 고소한 것 때문에 주의가 장일백도 1년에 일어났는데 춘은 별설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는 어찌 짐짓 고소한 것이겠습니까? 특히 사례를 알지 못하여 망령대의 서계로 그들의 노염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는 바로 별을 사실이 없는 일이니 신의 생각에는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러기를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남촌은 이미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소유가라는 죄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등자실록 27권 중종 12년 10월 24일 경자 내반책의사 사간 홍원필이 어머니 병 때문에 해직하기를 청하니 병구원하기를 바라 체직하게 하여 중조시록 27권 중종 12년 1월 24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자. 중조시록 27권 중종 12년 1월 24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대관이 전에 이를 아뢰였으나 유노하지 않고 전교하기를 권위명의상사가는 마땅히 개증하고 향표를 내리라 하였다. 준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24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준조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2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김당정은 장옥이 전의 일을 극룡 논화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장옥이 아래기란 올해는 흉년이 너무 심하여 민가에서 비록 부자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제 자식을 덜어나 나무에 매달거나 길에 버리기도 하여 참아볼 수 없습니다. 비록 백관의 녹봉이라도 마당에 임시로 감하여 백성들을 넉넉히 해야하니 각도 관찰사에게 유시를 내려 곡진하게 조치하도록 해야합니다 하였다. 전자치 27권 중종 12년 1월 25일 신축 두 번째 계사, 석강에 나가다, 잔교하기라 재령군수, 박문조봉산군수 홍수 등은 각각 그관내의 굶주린 백성을 마음 썼어 구제하지 못하여 온 가족이 떠돌게 하였으며, 재령에서는 8호, 봉산에서는 11호가 사는 집을 불질러 철거하고 모두 그 자체를 감추게 하였으니, 지극히 무상하다, 아울러 모두 파출하라 하여. 중여시로 27번 중종 12년 1월 2 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 1월 아래였다. 헌부가 아래기를 국가에서 바이오로 흉년을 구지하는 정사의 급한 때 재령군수 방문조 등의 소위가 그러하였으니, 잡아다가 주문하여 다른 도의 수령들로 하여금 경계할 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잡아다가 주문하는 일은 아래 대로 하라. 정교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나하지 않았다. 정교하기를. 올해는 제도가 바야흐로 흉년 구제 정사에 급한데 실농이 더욱 심한 각고리 진상하는 잔물을 전대로 공납하게 하면 백성이 더욱 공궁해할 것이다. 경기에서 진상하는 생선도 규정에 구예들 조금만 차지 않아도 일체퇴해 보내거나 혹은 배로 받아 십사리 마련해 바치지 못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웃긴다각도의 실농이 더욱 심한 각고비의 진상을 오이시비시 변통하여 감안한 일과 는선시리를요령비서이안한 일을 해비와 사옹은 는이가같이의논하이아비도이 하라 하였다. 비는 시비는 이시시비이시비이 야대에 나가다 참참간 윤세호가 아르기라 우리나라는 과거를 설치하여 시부로 인재어 뽑기 때문에 그게 장구의 학문은 일삼고 성리의 학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학교가 또한 발, 밝아지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후세이는 과거로 인재어 뽑는데 참으로 쓸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며 시독관 이자가 아래기를 상상의 학교가 재당하십니다. 옛날엔 향거 이선의 법이 있었으나 후세는 장록으로 선비를 대우하며 선비 역시 과거로서 진출하는 길을 삼아 드디어 환득환실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로 뽑힌 법은 이 이외에 어찌 학술이 탁월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따로 찾아본다면 반드시 그만한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정경 안철수는 아래기를. 과거로 뽑힌 이외에 어찌 영특한 인재나 열량한 선비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해 홍 머리가 희도록 그를 공고했지만 마침내 과거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설사 발탁하더라도 육시칠갑에 칠감에 임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니 세상사람들이 어찌 특이하게 현달시키는 뜻을 알겠습니까? 비록 홍문관에는 두지 못하더라도 옛 연영각 제도에 의가요 따로 그런 것을 설치하게. 하여, 이렇게 하고서 때로 소대하신다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연, 연각은 고려 때 대골란의 서적을 비치하고 인금 신하들과 학문에 관하여 질의하던 것이다. 뒤에 집현전으로 고쳤다. 중조시로 27번 중종 12년 1월 26일 예민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작년 공설인 정은 황사우가 전에 일을 공개하였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중조시로 27번 중종 12년 1월 26일 예민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박호겸이 지게 하였다. 봉선의 서원 김윤손이 병으로 미처 스스로 왜왕이라 하며 어보를 그려서 만들었고 행인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가 가진 패자의 사연이 군상에게 간범되니 명하에 잡아다가 건부에서 군문하소서. 증조 7월 27관 중종 12년 1월 2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요사인은 경련을 품하지 말라 정교했는데 원자가 마마를 알기 때문에 이 분부가 있은 것이다. 중절시로 2 7권중종 12년 1월 26일, 에민 내번 저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래였다. 헌부가 아래기라. 황맹헌은 전일강원 감사가 되었을 때, 그의 외가에 노 증산이 송자 안중 후와. 본부에서 송사를 일으키게 되자 황맹헌이 공공연하게 청리했었는데 본부가 안중후의 정소에 따라 무난을 가져다 보니 정소 한 마리 적실을 함으로 황맹헌을 본부에서 추구했습니다. 다만 경세창이 안중후를 결제한 다음 신한역의 도역을 확정하였다가 그뒤 도피한 때문에 형추하여 죽게 하였고 죽은 다음에는 또입가식켰으니 만일 청탁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토록 심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세창이 한 지방의 소임을 맡아 소위가 이러하였으니 채직하고 추구하셨어 하니 전교하기라. 경세창의이란 한 사람의 정서 때문에 한 지방을 맡은 소임을 채직하면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비록 채직하지 않더라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저시로 27권 중종 12년 1월 26일 애민 다섯 번째 기사 박예를 판중추 부사로 김희수를 사관은 사관으로 이우를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중조시록 27권 중종 12년 1월 27일 개묘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려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시록 27권 중종 12년 1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려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시록 27권 중종 12년 1월 2 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려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로 27권 중동 12년 1월 3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래니 경세창의 일은 아랫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경세창은 시물을 알지 못하여 사울 가문 속에 복나무를 심도로 독촉하고 벼이삭식 익지도 않아서 연사를 보도, 보고하도록 독촉으로 사람들이 모두 그의 조급하고 망령됨을 비웃었는데 자신은 혼자서 나라 일을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여겼었다. 성격이 또한 부황허탕의 영외를 순찰할 때면 기생을 데리고 술을 씻고 가서 들는 마상에서나 또는 쉬는 곳에 종일토록 풍황을 잡았으며 취하지 않고선 돌아오지 않았다. <laughs> 윤재시로 27관 중종 12년 2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사인 김영이 삼공의 뜻으로 하래기라. 덕근대 경상도 용궁 등 일곱 고울이 농사를 매우 극 그... 그렇쳤는데도 감사나 수령들이 제해지로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선이 장차 유리하게 되었다 하니 마당이 감사에게 하유하여 구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은 바다와 연해하여 상선이 통행할 수 있는데 하류 사람들이 그 이득을 독점하려고 서로 낭설을 퍼뜨리기를 소금배가 만약 낙동강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다 하여 이 때문에 어염이 극히 귀하여 흉년구제에 크게 방해되니 각별히 유시를 내려 통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하니 모두 아랫대로 하라 전교

이자견 이자근과 함께 모두 문과에 올랐으며 번갈아 요직에 떠나들었는데 두 형의 뱃살이 판세에 이르렀고 아우도 또한 금대를 띄었으며 그 어미도 살아있어 은혜와 영화가 비할 데 없었다. 이자견은 편협하고 이자근은 유약하여 모두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 몸만 아꼈으며 이자화는 음험하여 선량한 선비들을그림으로살임이 두려워하였다. 금대는 정의품을 말한다. 준조시로 27권 중종 12년 2월 1일 정미 네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준조시로 27권 중종 12년 2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상도관 절사 이 자화가 아래 기를 신에게 계급을 띄어 본직을 제수하시니 성상의 언덕이 지극하십니다. 다만 신의 어미가 지금 나이 86세인데 본래부터 신명이 있어 조석을 보존하기 어려우니 만약 지금 멀리 떠난다면 이는 곧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일 아비 상사를 만났어도 마침 귀양살이 하느라 분상하지 못했는데 하 지금 만약 멀리 간다면 이는 신이 부모의 상사에 하나도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니 애통하고 처근함이 한이 없습니다. 하니 채직하도록 명하였다. 다시는 논한다. 이 자화는 기양살이하다. 아버지 상사를 만났었는데 배주가 또 오게 잡아 가두었다. 그러자 이때 사람들이 권유에 따라 고기를 먹었었다. 반정되었으나 많은 청현한 집을 지냈으나 논박하는 사람이 없다가 오린 뒤에 탄핵을 받았다. 이자와의형이 자견이나 이 자건도 배주 때 모두 기양갔었는데 이 자건은 고기를 먹었지만 이 자견은 고기는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원화가 정원이 되어 이 자화를 탄핵하려 하자 동료들이 그 인물이 애석하다고 하니 이 원화가 단상할 때 상사를 상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다 탄핵을 받았지만 이 자화는 유독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하였으니 동료들이 그래도 극력만요하니이 원화가 화를 내어 그만 나와버렸다가 동료들이 굳이 요청하러 돌아왔고 또한 거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조시로 27관 중경 12년 2월 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전월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라. 이세 응은 승제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일 논박을 받은 것이니 이번에도 마땅히 체직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세 응은 과연 전에도 논박을 받았었다. 그러나 길이 버리고 쓰지 않을 수는 없다. 나머지는 모두 연화하지 않는다 하였 준조시로 27권 중용 12년 2월 3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관 이전에 일을 아래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시로 27권 중용 12년 2월 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김안국을 경상도관 제서로 유희인을 조합부승지로 한한휴원을 동부승지로 이언호를 홍문관부제학으로 이자를 직제학으로 홍언필을 전환으로 조광조를 부교리로 삼았다. 진조시로 2 7권중경 12년 2월 4일 경수로 첫 번째 기사. 승지 윤은보가 의금부 추안을 가지고 입게 하기를 이 영준은 탐장의 죄를 범하고 구금되어 옥에 있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조율하였습니다. 이 영준이 해운포 만호로 있으면서 배한 척을 만들어 소금 100석 노세 300건 생마 등을 실어 오다가 잡혔었는데 밀양의 옥에 갇혔다가 이번엔 도망친 것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망하여 자백받지 못하였으니 사형을 감함이 어떠할까 하였다. 전조시로 27권 중종 12년 6월 4일 경수로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전조시로 27권 중종 12년 6월 5일 신내첫 번째 기사 검상 김정국이 삼공의 뜻을 로아래기라 이 영정은 그의 죄가 참명에 해당되는데 위에서 사형을 감하려 하십니다. 무릇 사형수는 제3상복하여 실정의 죄가 없게 된 자라야 진실로 다시 살리는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이번에 상복도 하지 않고 바로 가벼운 법을 썼다가 만일 뒷날 사죄를 면할 이유가 없게 된다면 다시 중한죄를줄수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따뜻한 법대로 하소서. 또황해도는올 농사를 거침이 다른 도보다 심한데 중천 위 등이 넉달씩이나 상분하여 부모와 처자를 막연히 돌보지 못하므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본부에 떼지어 호소합니다. 마땅히 그 번철을 개정하여 두 달만에 서로 교대한다면 식량을 싸고 싸 들고 가는 고통이 조금 덜하고 생업도 이럴 수 있게 될 것이니 해조예 하문하시어 개정하며 딸이 까니아렌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27관 중종 12년 6월 5일은 신의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27관 중종 12년 6월 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정난 공신 및 노용손 이말손 소격서 이맥정 응림 등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라. 올해는 흉년이 너무 심하니 여러 곳에 영선하는 역사를 모두 정지하고 출수때를 기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영선은 마땅히 정지하도록 하겠으나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 맥은 성격이 본래 조급하고 경망하여 말이 경솔한데다가 금박함도 없고 사리에도 얻어 보잘것 없는 자였다. 증조실의 27권 중종 12년 6월 6일 임자 여섯, 두 번째 기사. 진시의두 격으로 햇무리 가졌는데 속 무리는 희미하게 검푸르고 건 무리는 밖은 붉고 안은 푸르로 무지개 같았다.안방 물이 서쪽에 모두 푸르고 붉은 기가 있는데 마치 풀린 활을 밖으로 향해 놓은 것 같았으며 안무리 남쪽과 북쪽에 모두 고리가 있고 고리 곁에 흰 기운이 있었으며 둘다 빛을 발하는데 건 무리까지 와서는 거쳤다. 진조실의 27권 중종 12년 6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아래기라 강원도 도사 윤시영은 인물이 용료하고 함경도 도사 유경조는 유약하여 합당하지 못하니 모두 채직하소서니전교하기를 윤시영과 유경조는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의 27권 중종 12년 6월 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밤중에 선방에 불빛과 같은 기운이 있다. 윤조시는2 7관중종 12년 2월 8일 갑인 첫 번째 계사 의구성지 이세응이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사신은 논한다.이세응은 일찍이 밀양 부사 때 능이 어려운 일을 결단하여 하리들에게 속지 않았다.그러나 형벌이 지나치게 엄했으며, 사람됨이 사치를 좋아했으므로 복식과 집 지장이 너무 웅장화려하여 사군자의 기쁨이 없었다. 윤조실의 27권 중종 12년 6월 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정남공신 및 노영선 상상군 이말선 소격서 이맥정 은민 등의 일을 아렸다. 헌부가 레래기를 임실사는 모병 김계수는 번서든 군사로 순청사령에게 구타당해 인해 죽었는데 금시안 문세 병으로 인해 죽었다고만 하고 사망자의 친족이 참견한 단서는 없으니 반드시 애매하고 공경하지 못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경조로 해금 다시 금시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김계순이 일은 다시 금시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2월 9일을 며첫 번째 기사, 헌문관이 개청하여 쓰천 허흡을 채직했는데, 북경에 갔다가 강을 건너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신은 논한다. 허허번 편납하고 조급하며 까다롭고 세밀하여 일찍이 할 힘으로 있을 때는 동료 부하가 모두 괴롭게 여겼고 또한 질투하고 해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용납되지 못했었다. 비록 국경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까닭이 아랜 것이지만 뜻을 둔 데가 있었던 것이다. 증조실 27권 중종 12년 6월 9일을 의미두 번째 기사 대관이 아래기를 황맹호는 그의 외갓집 노를 이름을 숨기고 교묘히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정수하도록 하여 결급했고 또새 감사에게 창탁하여 대송한 사람에게 억울한 해를 입혔으니 치과의 그 주위를 다스리소서 하고 이어 상소화했는데그 대략에 신등이 논한 경남공신 소격서 이말선 여용선 등의 일은 무사람의 인정에 맞지 않아 공정한 도리가 한번 억눌리며 세월이 오래수록 더욱 중론이 격화되어 지금의 이런 일이니 어찌 전나 공정한 시비와 사정을 알지 못하고 고집하여 돌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미 놓고 나의 상을 정한 일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친다면 아래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고 전일의 잘못이 더욱 더 드러나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이는 단지 생각을 잘못하신 일입니다. 본시 외람하고 그짓된 일인데 무슨 신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오히려 꺼리고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이 부끄러워 비위를 처지려는 일입니다. 속에서는 본래 방수리 괴이하고 허탄한 것인데 배단이 또한 적지 아니니 전하서 써지 이 좌도가 정도, 어, 정도 어지럽히는 배단을 모르시겠습니까? 전일의 귀신들을 혁파하시에사람들이 통쾌히 여겼는데 전하께서 어찌 유독 이에 있어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십니까? 신등은 오직 천리의 마음을 확충하지 못하시고 구차하게 우물쭈물하시려는 마음을 앞세우는 것이라 여깁니다. 사람 쓸 적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도 신등은 말을 채택할 것이 없다고 여기시니 정사를 힘쓰시어 마음이 점차로 천만 같지 못하시어 가난한 말 거부하실 조짐이 이미 생긴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천재가 텀텀이 생기고 번개가 겹쳐나며 흉흉과 기근으로 만백성이 죽음에 놓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공구 수성하여 그렇게 그리... 거스림 없이 가난한 말을 따르셔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굳이 공연을 거부하며 하늘의 꾸지람이나 사람의 말을 돌볼 것 없다고 여기십니까? 삼가 바라건데 전하께서 맑은 정신과 안정된 사료로 마음에 생각하시기란. 공과 상이 외람하면 배단이 장차 어떠할 것이고 이단이 남아 있으면 해독이 장차 어떠할 것인가 하여 사람 하나 쓰기나 자급 가자기를 정밀하게 따져 어리에 맞도록 재단하지 않은 것이 없게 하신다면 사론이 진작되어 조정이 엄숙해지고 대도가 밝아지며 성덕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한 뜻을 보고 내 말한 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허물했다. 그러나 이미 고칠 수 없는 뜻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유무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황명은 본래 탐하여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전지가 자기 전지와 서로 이따라 경계가 없 같으면 반드시 침해 팔계 하려고만 하였고 남의 밭을 빼앗은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헌도에 고소하여 밝히고자 하는 사람도 또한 한둘이 아니었으나 대비 윤씨와 인척인데다가. 평제와 친척이 또한 현달 본성하에 세력이 있으므로 전네에 나약한 대관들은 감히 탄핵하지 못하는데 이때 와서 탄핵했으나 죄는 받지 않았다. 진조시록 27관 중종 12년 6월 1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에 이을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시록 27관 중종 12년 6월 1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남건이 아래기를 정자 유용건 학장 신변은 문무의 제주를 겸했는데도 모두 말당관료에 침체되어 있으니 유품을 올리어 소용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아린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전시로 27권 중동 12년 2월 10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표빙을 홍문관 수찬으로 유용건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준조시로 27관 중종 12년 6월 11일 정사첫 번째 기사 대간의 장남 공신 노영손 이말손 임해정린 응 황맹헌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유노하지 않다. 준조시로 27관 중종 12년 6월 11일 정사두 번째 기사 헤머리가 지다 밤에 건방에서 한 차례 울의 소리가 같은 것이 들렸다. 준조시로 27관 중종 12년 6월 11일 무첫 번째 기사 대간 이전의 일을 하뢰었으나 정은린의 일은 아랫대로 화기하고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았다. 준조시로 27권 중종 12년 6월 13일 김이첫 번째 기사 우찬성 박열의 병이 위독하자 임금이 검열 유희령을 보내어 문병하다. 준조시로 27권 중종 12년 6월 13일 김이두 번째 기사 대간 이전의 일을 하뢰었으나연호하지 않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6월 13일 김이세 번째 기사 한 머리가 지다 양쪽에 고리가 있었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6월 1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불씨 경인에 나아갔는데 사견 기준이 아니기라 티란이 모두 학술에 달린 것인데 지금 성상께서 도학의 마음을 도 부지런히 다시리시기를 바라시니 참으로 우리 백성의 복입니다. 전조의 정몽조의 이학은 우리 동방의 종조이며 아조 김종직도 또한 그런 사람인데 이두 사람의 분도를 들은 사람은 지금도 사모합니다. 근자의 유승조의 학문은 장구만 아는 학문이요 몸을 다스리는 학문이 아니니 임금께서 반드시 도학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아래 사람들이 바람에 풀쓸리듯 하여 사습과 풍속이 반드시 저절로 고쳐질 것입니다. 하였다. 진조시로 27권 중종 12년 6월 1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 했으나 유노하지 않다. 진조시로 27권 중종 12년 6월 14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윤자임은 홍문가 부스찬으로 삼다. 윤조시로 27권 중종 12년 6월 14일 경신 4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근사록의 진강을 끝냈는데 성인의 도란 큰 길처럼 평탄한 것이다 한 대목에 이르러 검토관 유용건이 아래기라 성현들이 한 일이란 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용의 사물 사이에 있는 법입니다. 부자간의 친함이 있음과 군신간의 의리가 있는 것에서 부부, 장류, 붕우에 이르기까지 모두 질서가 정렬해 문을 안 하지 않으니 그 문을 찾아내고 딴 길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사물마다 모두 합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성인들이 천마디, 말마디, 말, 천마디, 말, 만마디, 말, 말이 모두 서책에 갖추어져 있지만 한가구구히 문구 속에서만 헤매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비록 정신토록외드라도그 문을 찾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였다. 중조시로 27관중종 12년 2월 1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관이자 너희를 아래었으나유호하지 않았다. 중조시로 27관중종 12년 2월 1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우천상 박열의 조기 사신은 논한다. 박열은 사람 됨이저신의 간소라고 안정하였으며 서사를 잘 기억할 자못 전구를 알았었다. 그러나 성격이 비열 유약하여 남의 뜻을 거스를까봐 가지가지로 비움만 맞추는데 맞추는 짓을 했고 비록 표슬이 재상이 일어났지만 건백한 바가 없었다. 또 논한다. 과결은 사람 됨이 젊어서부터 재주 있다는 명성이 있어 벼슬이 높은 풍계에 이르렀고 일찍이 폐주를 거치되 세상 따라 부치마에 화를 면했으며 두 차례나 정권을 잡아 뇌물을 많이 모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서 간솔하다고 칭하였으며 교사하지 않고서 이렇게 하였겠는가. 그의 벗신 용기가 취중에 조롱하기라 자네는 남의 뜻을 잘 여부와 비율을 잘 맞춘다고 하였으니 바로 그의 실질을 파악한 날이다. 또 논한다. 박열은 사람 대미 성격이 간솔 민활하고 문장에 재간이 있어 두 차례나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청탁간에 자신을 살펴 세 차례나 전조를 맞고 누차 헌보의 장이 되었지만 다른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현명한 재상이라고할수 있다. 진전시로 27관 중정 12년 6월 16일 에 엠수로 첫 번째 에사 장교회였다. 익양군 이회가 3년상을 당하였을 적에 두 차례 쌀과 콩을 내리고 또 녹일과를 주어서 넣었으니 지금 상중에 있는 이성군 이관과 영상군 이전에게도 또한 이에 예 따라 내림이 가하다. 익양군 이회는 성종의 여덟째 아들이다. 일관은 녹과의 약의다. 곧 관리의 봉급 규정인데 제1과 정1품부터 제18과 종9품까지 4계절마다 네 중미 몇석, 조미 몇석, 전미 몇석, 황두 몇석, 명주 몇필, 정포 몇필, 저화 몇장을 준다. 이성군 이관은 성종의 아홉째 아들이다. 준조시록 17권 어, 27관 중정 12년 2월 17일 개첫 번째 기사 3024인 김영을 보내 아래기를 통진에서 나는 옥은 마당에 채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흉년이 심하고 독이 동작대가 되어 폐단이 장차 적지 않을 것이니 주수를 기다려 채취함이었다. 아까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등조 7월 27관 중정 12년 2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었다. 헌부가 아래기를 원자의 장진이 이미 나왔으니, 시의 하종해와 내관 이숙춘 등에게 상을 내리면 가지만, 벼슬로 상주면 불가합니다. 집사로 자임하고도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에는 모두 주의해 주었는데, 정자, 윤, 안, 이는 유동 내버려 두도록 명하시니 법을 쓰니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고 간호는 아래기라. 동서반은 일체인데 이 조에서 이미 쓸데없는 과단을도태했습니다 병조에는 군조로 관장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현직이 또한 많으니 아우로 도태하소사에서는 모두 윤하지 않았다. 윤정실의 27권 중종 12년 6월 19일은 어리축 첫 번째 기사 조광희 나아가다 대사 김당 사관 김희수가 전의의를 아리고 영사 신용계가 도안 아래었으나 모두 유나하지 않았다. 시도관신광한이아래기를 요사이 복제를 입는 사람들을 보건대 비록 조사라 하더라도 노상에서는 흰띠를 띠지 않고 사세인들은 복마저 입 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복제 중에 있으면서 반드시 앞홉로계 개달하고 출사하는 것도 이미 잘못이거니와 또한 출사하였으나 모두 흰띠를 떼지 않고 이를 봅니다. 또 부모의 상사에 대상이 끝나기도 전에 더러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만 먹을 뿐 아니라 또한 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 상례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하고 금토관 유용건이 아래기를 풍속이 이렇게 되면 대개 친친의 도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시공의 친척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데 어찌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런 마당 위에서부터 솔선해야 하는데 지금 종실 사람들도 오히려 진연하러 오는 데가 없고 왕자군들은 존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또한 형수나 삼촌의 얼굴도 모르니 이는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친친의 두리가 지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복제 중에 있으면서도 출산은 패다는 일이 본다 할 때는 부득이하지만 복을 입지 않거나 힌트를뜨지 않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 하였다. 전조실를 27관 중종 12년 6월 19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검토관 유용근이 알아들여 고금에 간산 사람들이란 모두 자기 하는 짓을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게 된 연후에야 자기 자신을 고칠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동료를 추천하여 끌어들이어 우익을 삼았습니다. 왕망이 외척으로 여러 대 뿌리를 받게 되자 그의 술책을 펴고 싶음으로 공광을 당대의 명유라고 추천하여 쓰게 한 것입니다. 여러 본다면 상관과 육경은 덕이 비록 유여하더라도 아래 사람을 지나 팔만한 역량이 아니면 소인들이 반드시 두려워할 것 없는 대신이라고 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름으로 정성되는 사람은 명실이 맞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나라를 그르치는 법이니 정성도기를 마땅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시도한 신광하는 아래기를 공광이 제 스스로 명류라고 여겨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므로, 왕망이 추천하여 복심을 삼하다가 마침 한나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노노의 비루한 자와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을까 하였는데 대범 대신이 평소에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면 큰일을 당하여 반드시 잘 하게 되지 못하는 법이니, 조정 안에 이런 사람을 대신 자리에 두고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였 민조실의 27권 중종 12년, 6월 19일, 얼축 세번째 기사, 대관이 장난군, 신노용선, 상상군, 이말선, 이맥하종의 이숙춘, 윤안, 인 등의 일을 아래 얻고, 간원이 아래기를, 동서반은 일체인데, 이 절선은 이미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했습니다 병조에서 관장하는 부장, 도총부 등의 직도 가벼운 것이 아니니, 아울로도태하셨사이으나 모두 유나하지 않았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2월 19일 어 얼추 네 번째 기사 이 아들이 나아가다 시도깐 조강조가 아래기라. 폐조 이후로 사부의 도가 딱 끊어지고 간혹 스승을 찾거나 법을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화의 시라고 지목합니다. 대범 사후의 도가 있은 연휴에 일륜이 밝아지게 되는 법이니 임금도 역시 당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스승을 삼고 그 다음 사람으로는 벗을 삼아 존대해야 하는 법입니다. 후세 사후다운 사람을 어찌 얻기 쉽겠습니까마는 비록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습속에 젖어서 사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였다. 중저실 27관 중동 12년 6월 21일 은 병인 첫 번째 에사 조강에 나아가다 작년 공설인인 헌납 이청이 전에이을 되풀이해 넘겨야 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증조시록 2 7권 중종 12년 2월 20일 병술 병인 병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조광조가 아래기라 천하와 국가를 다스린 자가 한시대 사람들로 하이고 모두 학수를 귀히 여기도록 하여 사습이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오게 된다면 나라의 기세가 당당해져 비록 갓난 위태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인이 부지하게 되고 소인들이 감히 그 사이에 끼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사대부들 사이에 비록 독실한 뜻으로 학문하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나 대신들이 뜻을 두어 진중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면 진실로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어찌 그 뜻을 이루게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사섭을 바라잡게 유의하시어 지극하게 되도록 하소서 사섭이 바라잡아진다면 무슨 일인들 안될 것이 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유승조가 비록 학술이 있었다지만 그의 사람들이 거칠고 경박하 유자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사를 더 넓히기를 주청하여 비록 많이 불러 모았지만 한갓 굳고만 허비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뒷날에 재상될 만한 사람이 비록 십여인만 된다 하더라도 가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래. 유승조가 대사승일 때 과연 요생이 많이 모였다고 했었다. 그러나 한가 모기만 힘써서 될 일인가 모름지게 쓸만한 사람으로 양성해야지 단지 많이 모은 명성만 내면 불가하다 하였다. 진조시로 27권 중종 12년 6월 20일 병인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일을 하라 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시로 27관 중종 12년 2월 20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우참찬 송천이가 병이 나지 않으니 내일을 보내 병을 간호하도록 하라. 중조시로 27관 중종 12년 2월 20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시간관 홍원필이 아래기라. 전에 정몽조의 이학이 동방의 주종이었으니 이는 그 중국에서 학문에서 의 바른 것을 취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사이 성리대전을 강론하고 싶어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 지금 이 학이 이렇게 노망해졌습니다. 옛날에 자제들을 중국에 보내 입학시키면 반드시 기쁜 뜻이 있었던 것인데 명나라 때가 되면서 황제가 금했습니다. 그러나 옛적에도 일찍에 입학하러 보냈었으니 지금도 또한 나이 젊고 학문할 사람만을 많은 사람을 보내 입학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한줄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문의 권세로 갑자기 수령이 되기 때문에 근자의 김안국이 이 임을 취재할 때 대관을 보내 참과해 외람한 패단을 제거하기로 창했던 것인데 그 사세가 대신을 신임하지 않은 듯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문음 취재를 따로 하나의 과거로 하되 이 과라고 이름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래길에 근래 인심이나 풍습 사습과 사습의 야박함이 차마 말할 수 없는데 또한 십사리 고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상께서 매양 생각하여 있지 못하시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은 대신들이 성상의 뜻을 받들지 않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상상께서 매양 즉석하시며 생각하고 계시는데도 상신들이 누구 하나 준능하여 봤다는 사람이 없는데 만일 오늘날 세상들로 하여금 자기 집 다스리는 마음을 나라에 옮기도록 한다면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고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습니까.이제 만일 한 사람을 가려 전담시키고 효과를 내도록 책임지운다면 가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대신들이 나라 일을 헤매게를 지극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위 사람이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풍속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홍언필이 하래기를 과거로 인재를 뽑으면서부터 향거 이 선의 법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지금 살림이나 조야 사에 또한 현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각도 감사로 지금 널희 숨은 현재를 찾아 실제대로 출천하도록 하면 과거 이외의 인재를 구득하는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비록 크게 써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검토가 윤차 임은 아래 기라. 만약 참으로 그가 어진 것을 알았고 임금이 뛰어난 도량이 있다면 장차 어느 자리엔 들둘수 없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렇게라 숨은 선비들이 또한 많을 것이다. 비록 과거는 시키지 못하더라도 만약 가장 어진 자를 앞자리에 소대하여 그들의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여.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2월 시, 21일 정묘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비 유보 정은 장 오기 전에 이를 극렬 노나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중조시로 27권 중종 12년 2, 2월 21일 정묘두 번째 기사 연대에 나아가다 풍조창 추부 유영원이 아래기라. 국도 병영의 둔전에서 한 해에 나는 곡식이 삼천여석이라 되는데 공간 십오 명은 병영 곡식으로 먹이고 십오 명은 경성부 소용인 군자 참곡식으로 먹입니다. 경성은 매우 조잔한 곳인데다. 군자 또한 능력하지 못하여 지공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분방 나가는 공간이 매우 많은데 방수하는 소재지 구울에서 또한 모두 군자로 먹여주기 때문에 병영곡식은 항시 수천선만 남아있으니 신의 생각에는 정, 경성이 소복되어 풀릴 동안은 공간 지공을 오로지 병영곡식으로 하여 경성이잔패로 덜어주고 겸하여 군자를 저축하며 따리까 하고 의빈부 도사, 민경하는 아래기를 우리나라 모든 주연의 공상은 각기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품의 생산이 예와 지금이 다른데 지금 한결같이 공안대로 모든 것을 일체 성화처럼 급하게 독촉하니 민간에서 비록 그 값을 배로 주어도 사기 어려우므로 가산을 모두 팔아 다른 도에서 사오게 되며 따라서 생업을 잃고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며 고생하니 생산 여부를 고찰하여 토산을 참작해서 공부를 세밀하게 정함이었다 까니 모두 호조로 개하하였다 준조시를 27관 중종 12년 6월 21일에는 정묘 세번째기사 강원도 관찰사 신공제가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이러기를. 내가 듣건대 외방 수령들이 전년 우리 백성 돌보기를 유의하지 않는다는데 백성 돌보 책임이 경에게 있으니 출척을 분명히하여 권면하고 징계하도록 하라. 또한 듣건대 외방의 사체가 너무 심하다하니 오름직에 아울러 검하라 하야 준저실2 7권 중정 12년 6월 2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현명하고 영능한 인재가 반드시 초야아에 숨어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경관은 선비를 양성하는 곳이라. 그 안에 반드시 인재가 있을 것이니, 경외로 하여금 자세히 듣고 보아서 연한에 구애 없이 추천하도록 하라. 준저실2 7권 중정 12년 6월 21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수세양은 군기시 첨정으로 있었는데 갑지, 까닭없이 장악원 첨정과 서로 바뀌었으니 도로본적으로 차임하소서 신학은 전에 양제현감으로 있으면서 십구에 거중하여 갈려왔는데 즉시 임피현령에 제수한 것도 이미 잘못이며 또한 그 인물이 고의고울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채직하소서 하니 신학의 일은 아렌데르학이하고 나머지는 유나하지 않았다. 진조시록 27권 중종 12년 2월 2 0일에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진조시록 27권 중종 12년 2월 21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한 무리가지다 양쪽에 고리가 있다. 진조시록 27권 중종 12년 2월 2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량정 초량 정은 황사우가전의 이를 긍령노원하였으나 고 시간관 이자 검토관 유 용건이 또한 말하였으나 모두 연언하지 않았다. 존조실록 27권 중종 12년 6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존조실록 27권 중종 12년 6월 2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러기를 임금이 곳신나가있으면곧하늘이 백성을 위하도록 한 것인데 후세는 그 개가 이런 줄을 알지 못한다. 임금의 음식은 모두 백성이 피땀으로 된 것이요 신하들이 받는 녹도 그런 것이니 상하가 모두 이를 생각하여 고유라는 방도를 다 해야 한다. 하니 참장한 윤세호가 아뢰기를 대자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내고 사목을 세운 것은 임금이 없으면 어지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너이 황극을 세우고서 복을 거두어 백성에게 내리고 백성은 그황극 안에 살면서 다같이 오복을 받게 된다면 천하가 태평하게 다스려지는 법이나 만일 백, 임금이 백성을 중히여기지 않고 한가천하로 자복만 한다면 폐망하는 화가 모두 이에서 생기는 법입니다. 또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일뿐만 아니라 곧 이른바 민암으로서 백성에게 임하기 어려움이 마치 썩은 색, 새끼로 육마를 어가는 것과 같아 인심이 이탈하면 대중이 배반하고 친척도도나 독부의 몸이 되는 것이 법이니 잉문받을 시 덕을 닦아 백성에게 임하여 고무시키고 진작시키는 법입니다. 하고 사경 기준은 아래기라 신이 덕건대 평안 황해도 등지는 너무 흉륜이 들어 사족의 분여자까지 마을로 구걸 다닌다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있은 연후에 항심이 있는 법이니 반드시 먼저 우리 백성들의 의식을 족하게 하여 위로겠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먹여 살리는 낙이 생기도록 한연후에 교화를 펼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시간간 최명창은 아래기를 급제 남춘은 신진입니다 지금 고향에 내려갔다가 부역의 일로. 등으로 인해 자식이의 실증을 해명하려고 감사에게 청소한 것이지 당초부터 고의로 수령의 불법을 고자질하려 한 것이 아닌데 부민이 고소한 죄로 논함은 법을 쓰니 합당하게 되지 못한 것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백성은 자기의 각 간절한 일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법인데 반드시 위로 다스린다면 수령이 어찌 징계해 두겠습니까 하고 기준은 아르기라 남춘은 나이 아직 30이 못 되었는데 또한 신병이 있습니다. 그가 아전을 매전하는 일은 매우 미미한 죄인데 그의 노비를 모조리 가두고 침에 모욕함으로 망령된 생각에 감사에게 고소한 것이니 과연 최명창이 아린 말과 같습니다. 선비로 겨우 출신하인는데 유삼천리 죄를 입어 집을 부수고 집터에다 웅덩이를 만들어 삭적하고 출향함은 과중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초에 이런 전의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는 그가 그르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지만 자기 사정을 풀려고 수령은 고소한 짓이 온당하지 못하기에 그도의 감사의 주안에 의해 주의를 정한 것이다 하였다.